안녕하세요. 조가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곡은 비누방울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아기공룡 둘리에 나왔었던 곡이죠. 제목은 잘 모르시는데 이제 멜로디만 들으면 이제 아세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이거 아시죠? 네, 그 곡입니다. 자, 이곡 편곡할 때 튜닝은 하이 G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깔끔하고 이렇게 좀 약간 높은 음이 나와야 어울리겠죠? 하이 G로 했고요. 솔도미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마디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마디에서는 자, 5플랫을 잡아주시는데 얘를 가지고 전체 4줄을 잡아주셔도 되고 3줄을 잡으셔도 돼요. 네. 이 부분 계속 반복이 될 텐데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 잡으면 이렇게 되고 얘 떼면 이렇게 돼요. 약간 얘는 몽환적인 느낌이고 신비한 느낌, 얜 동요 같은 느낌,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하셔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등 4, 3번 줄 치고 저기 X 나온 거는 이제 얘를 착 소리 내면서 퍼커시브 소리 내주는 건데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나오는 X자 표시된 거 그냥 스트로크로 처리해도 괜찮으니까요. 편하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아무나 다할수 있어요. 그쵸? 스트로크 하면 그쵸? 스트로크로도 되죠? 쏙쏙쏙 방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이제 하나 이동하시고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 8플랫 잡아주시면 돼요. 이때 이제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10플랫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잡았죠? 그 옆에 2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발에 잡아주시고 돼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12플랫.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 대신에 스트로크 하셔도 돼요. 이렇게 스트로크로 처리해도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마디 이때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6플랫 하나 잡아주시는 거. 나머지 뭐 스트로크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똑같죠? 하시고 12, 12 잡아주시는 거예요. 1번 줄, 3번 줄. 그리고 또 하나, 둘, 10플랫. 업. 하고 다운. 하고 마지막 업을 5플랫 발에 잡고 새끼손가락 8플랫.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돼요. 천천히 하면 이렇게 돼요. 뭐 스트로크를 하셔도 되고 네 손가락으로 핑거링을 뜯으셔도 되고 이거는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디 맨 끝에 스트로크 처리해도 되고 4번 줄 0으로 처리하셔도 돼요. 얘를 갖다가 첫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합치면 이렇게 돼요.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좀 빠르게 볼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즐기면서 하시면 됩니다.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빼고 자, 그 다음에 얘를 1번부터 8번째 마디까지 도돌이표 한번 돌아가시고 한 번만 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두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번 하시고 그리고 9번째 마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스트로크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발에 그대로 3플렛 가져가시고 손가락 하나 붙이면 돼요. 1플렛 똑같이 가고. 두 번째 마디, 이때는 하나씩만 잡으면 돼요. 3, 5, 6, 8, 5, 7, 8, 10. 3, 5, 6, 8, 5, 7, 8, 10. 그리고 스트로크는 다운업 계속해 주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13번째 마디, 그리고 한번더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시고 19번째 마디 여기서는 트레몰로가 나옵니다. 트레몰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그쵸? 검지손가락 하나 가지고, 자,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업다운 해주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쿨렐레 연주자들이 특히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손톱으로, 이렇게 밑에 받쳐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쓰거나, 아니면 얘를 쓰거나,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부터 이렇게 떨어지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20번째 마디, 20번째 마디도 요거죠? 자, 요 부분은 앞에 했던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가요라는 게, 아니, 가요가 아니지? 동요라는 게좀 약간 이게 반복되는 게좀 많아요. 쉽게 반복되는 것들. 그래서 그게 20번째부터 27번째 마디까지, 27번째 마디까지 똑같고 또 도돌이 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7번째 마디까지 가면 했죠? 그 다음에 28번째 마디.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자, 중간에 플링오프를 넣어준 거예요. 자, 그죠? 그 다음에 30번째 마디도 그죠? 그 다음에는 두 박자씩. 다시 천천히 잡아주시면 돼요. 원래 속도로 하면 이렇게 돼요. 둘, 셋, 넷. 둘, 셋, 넷. 맨 끝에 이렇게 나가요. 36번째 마디. 나가죠? 그 다음에 37번째 마디부터는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반복해 주셔도 되고 그냥 끝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곡의 엔딩은 이제 페이드 아웃 하는 거예요. 천천히 사라지게. 자, 이렇게 8, 8, 5, 6, 3, 5, 1, 3, 당, 당, 당.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 프로그램으로 사운드를 죽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실제 연주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엔딩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이들이 특히나 좋아할 만한 곡이죠. 비눗방울, 쏙쏙쏙, 그죠? 이건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거 좋아할 나이대가, 요즘 애들은 이 아기공룡 둘리를 보더라고요. 한동안 없어졌죠? 이제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다가, 그분이 어렸을 때 좋아하시다가, 이제 한동안 잊혀졌던 만화 영화였는데, 요즘 들어서 애기들이 또 좋아하고 있어요. 우리 조카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즐겁게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격려의 힘을 주실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